네, 사랑해. 시원이도 사랑해. 나 아니야. 택할 거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 요즘 많이, 뭐, 연습도 좀 많이 하고 그랬어? 앉아. 감사합니다. 공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지?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팀워크야, 그지?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너희들 팀워크를 좀 보기 위해서 세 곡 정도를 먼저 준비를 좀 해봤어. 이거를 6시간 안에 한 곡을 선택을 해주시고 팀의 색깔로 한번 제대로 재해석을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조금 너무한다고 생각을 조금 하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일주일 잤던 거를 6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당황했어요 많이.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부터 해요? 언제 해요? 내일? 아니, 오늘 6시간. 와, 여기 있네. 그냥 곡 리스트가 있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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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오 선배님 곡이. 데칼코마니, 별이 빛나는 밤, 러니스 먼지. 이거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푸디도 아니고. 6시간? 아. 근데 저희 색깔을 제일 많이 담을 수 있는 곡이 뭔지를 찾으려면 솔직히 전 그냥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불러보는 것도 좋긴 좋은데 만약에 몰표가 빡 되면은 그냥 바로 선택해서 딱딱딱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갑니다. 셋! 동일이야. 그러면은 형님, 형님들 래퍼 형님 두 분이서 형 작업실에서 그것만 후딱 담당해주시면 출발. 니네가 그게 무슨 팀워크야. 그딴 팀워크는 여기 필요가 없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제일 처음에 아니야, 꽝이야. 그냥 꽝. 이게 진짜 서바이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그 실력 다 아니까 어디까지 이건 팀으로 커버야 돼. 이건 이게 리얼 팀워크야. 댄스 보기에 밀어주고 보컬 보기에 밀어주고 얼굴 보기에 빵 밀어주고. 오케이. 하면 돼. 아니, 하는 대로 하면 돼. 얼굴 밀어줘. 오케이. 우리가 파트를 30분 안에 나눠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일단 이렇게 하줄까? 용재 아직 끝났잖아. 니킬 다 알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이 정도는 내가 범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딱 거기랑 별이 빛나. 왔어요. 몇 개 남았어요? 형 몇 개 남았어요? 네. Let's go. 일단 저희 빨리 파트랑 노래 먼저 해결하고 춤 바로 범인이 형 여기 벌써 쭉 한 번만 혼자 불러. 혼자서? 오케이, let's get it. 여느 때와 다른 듯한 이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자. 여기를 제가 여기를 하고 오픈대를 건민이 형이 합니다. 파트요? 사실 벌스 쪽에서 가지고 싶거든요. 왜냐면 부담이 되는 음역이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파트랑 제가 해야 하는 파트가 다르니까. 아, 나 오늘 노래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정이 있어. 우리 래퍼 라인 노래 부르지. 건민이 랩 시키고 우리 한번 말할까? 건이랑 애들 랩 시키고. 맞아? 파트 바꿔 부르니. 그니까. 저 싸비 생각하고 있어. 여기 빛나는 밤, 여기를 메이드 시간. 근데. 랩 많이 부르잖아, 랩처럼. 그런 건 너무 뻔하고. 완전 보컬로, 보컬로야. 좀 다르게 해도 될 것 같아. 영 노래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이해를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고. 일단은 그러면은 형님 말도 맞는데 뭔가 약간 레파트 형들이 정해져 있으셔가지고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약간 정해져 놓고서 애매한 부분들을 좀 나중에 정하는 걸로. 일단은 그러면은 무조건 여긴 누가 불러야 되겠다 싶은 돈들 있잖아. 목걸이 색깔을 아니까 그럼 거기에 정하고서 만약에 남겨진 내에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별이 빛나는 막 후렴을 시온이 하는 거 어때? 차라리 아니면 영정이 야야야를 야야야야 일단 야야야야야야 시온이 한번 해보자. 시온이 어울릴 거 같아. 저 시온이가 지금 래퍼 하는 거보다 시온이 야, 빛나는 밤 하고 새벽이 찾아오면 되게 인정이 높다. 거기는 약간 호흡이 필요할 것 같긴 해. 해볼래요 그러면? 어 해보자. 멤버들의 의견이 하나둘씩 모였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좀 많이 이해하는데.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가 약간 뽀이 준비할 때 저랑 환영이 가서 말해 뭐할 때 둘이 나오는 약간 딱 빅스 선배님, 빅스 선배님들이 하는 그런 딱 두 분이서 주고받으면서 부르면서 둘이 약간 케미 보여주면서 완전 섹시하게 구성상 춤으로 잡으면 이렇게 해도 이쁜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파트 어느 정도 됐으니까 춤 먼저 빠르게 하고 진짜 내가 할 것 같아. 분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안무를 어떻게 잘래? 커버할 거면은 너도 안무를 같이 도와줘. 권학이 형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서 그 다음에 다 같이 대형 같은 거 생각할 때 다 같이 불러서 하면은 후딱후딱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노래 연습 일단 각자 하고 30분 있다 만납시다. 만약에 혹시 제 시간 안에 안무를 짜려는 게 아닐까요? 아니 저걸 외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우아 그 뭐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3시간 동안 안무를 짜는 게 아니라 오케이 알지 알겠어. 짧은 시간에 안무를 짜고 까먹고 그 알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외우는 시간이라. 설마 알겠어. 그럼 1시간 반이네. 한우아 사랑해. 오케이 I love you. 이도도 사랑해. 아 그러면 1시간 반 오케이. 현실적으로 3시간 안에 다 짜는 거 완벽하지 않은 거 보니까 탈리건 같이 살아야 될 거야. 그럼 한 70% 정도 짜고 한 20, 30% 후딱 카피면 되니까. 삐삐삐 안됩니다. Let's go. 별이 빛나는 밤 딴딴딴 1, 2, 3, and 4 한편 이지가 갓 퓨. 내일은 다른 날이 되려나 다 되려나. 얼마나 남았어요? 할 수 없는 거 아니고요? 나 조금 어렵게 어려워. 빡세지 않죠? 뭐 어렵게 어려워. 우리가 한 시간 만에 외워서 대형까지 할 수 있는 다음에 저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냐? No problem. Okay, we are ready. 아니면 아쉬우면 살짝만 쉽게 하고 우리 나중에 우리 일할 때 다시 바꾸는 거. 알겠어. 1절 거의 갈 때까지는 건들 있을 것 같아. 1절까지, 1절 싸기 직전까지만. 알겠어. 우리는 대형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만 바꿔볼까요? 이거를? 오케이. 사비를? 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황 이사님이 한 말 때문에 오히려 킬링 파트를 우리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
아니, 아. 5시 반까지라고. 완전 시키다 쌤이구나. 말했지. 어렵진 않아. 그냥 우리가 너무 시간이 너무 촉박할 뿐이야. 부러워. 이렇게 잘 떨어질 거야 이렇게. 아 몰라. 건나게형은 이제 안무를 짜는 상황에서 이제 멤버들이 조금 이제 빨리 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재촉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가 또 퀄리티를 포기를 못할 정도여서. 그러니까 6시간 안에 끝내기엔 너무 아까운 곡이야.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아. 6일만 남았어. 6시간 남았어요. 하드미션. 그렇다고 율동을 할 순 없잖아. 정리 이동. 이발이랑 손을 치자마자 올라가야 돼. 쿵. 임팩트로 뚜두를 딱 잡고서 집으면서 원, 투, 쓰리, 포 나는 밤밤 밤밤 원, 투, 쓰리 여기 찾아오면 미션을 어떻게 재해석을 했는지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정말 잘했어.
나는 좀 의외예요. 여러분들 색깔로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제일 처음에 내가 제일 처음 뭐라고 했니,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어떤 팀워크를 보고 싶다고 그랬지? 시온이가 왜 혼자서 녹음을 하고? 시온이 너 노래 자신 있어? 텐션 좀 올리고 동주 올 때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한 구다리를 남겨놓고 안무를 못 잡거든요. 도전해보자. 저희가 약간 그걸 팀워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멤버들이 녹음을 보는 동안 남은 멤버들이 이제 춤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죠. 다리다리 밝아와 다리다리 밝아와 오케이 이거 화이팅 있어 형만 들어주세요. 아 시은이 녹음할 때 형이 같이 있어줄게 얘기하고 급하니까 저도 까먹고 막 춤 더 동선자로 나가고 요거 또 킵해두고 네, 좋고 살짝살짝 하시면 살짝 민다는 느낌으로 불러. 아, 네 알겠습니다. 네가 없는 밤 이렇게 불러야지. 네가 없는 밤 그딴 팀워크는 여기 필요가 없어. 범미야 넌 어떻게 생각해? 그 이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 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칼이 심장이 팍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너희들만의 색깔이 보여진 거는 이 안무밖에 없어. 니네가 그게 무슨 팀워크야. 팀워크를 보고 싶다고 그랬지. 잘하는 걸 보고 싶은 생각은 눈뿐만큼도 없어. 아니야. 꽝이야 이거. 그래서 이번 미션은 나는 용납 못해. 다음 미션을 좀 더 기대해볼 거야. 저는 되게 칭찬보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칠 때 막 도와주고 막 이런 그런 게 팀워크라고 저희는 막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상호 이사님은? 잘했어. 아니 잘했는데 녹음을 많이 안 해봤지 시온이가. 근데 경험도 별로 없는 아이가 혼자서 녹음을 하고 있고 그건 너무 좀 이상하지 않냐. 물론 너희가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조금 늦더라도 완성을 못 짓더라도 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팀이잖아. 높이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수고들 했어. 감사합니다. 이게 팀워크를 하는 거였는데 우리 무대에만 너무 집중했어 마지막. 이걸 진짜로 감당 못했어. 너무 얘가 씩씩하게 잘 해내다 보니까 생각 못했어 일단. 녹음을 하고 왔는데 또 웃고 있고 힘들었다고 해 말더만. 못하니까 이번에 진짜 말도 안 했어. 알았어 나 진짜. 아 전 되게 미안했어. 따지고 보면 그냥 아 내가 그렇게 많이 안 부족했더라면은 이런 소리가 들을까 하는 생각부터 제가 그렇게 마냥 예뻐 보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항상 애들이 예쁘시고 잘 챙겨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가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좋은 팀워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야? 앞으로 놓치지 마. 앞으로 놓치지 마. 그럼 명절 맨날 하는 거 해줘. 얘들아. 아. 1분 남에 다 여기에 뭐라는 거야? 사랑한다. 하나, 둘, 셋. 사랑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 동주야. 네네. 지금 건학이랑 같이 있어? 우리 숙소 그 찍다가 가방 그거 검사를 했거든. 근데 권학이 가방에서 일단 빨리 올라와. 일단 빨리 올라와 봐. 아 이거 차고 그냥 물어보고 지금 마이크 차고 있어? 네 말 조심하고 그냥 말 조심하고